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은총씨 시그니처 모델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DSM 휴볼트 일렉트로닉스에서 제작되는 실버 라이닝스 드라이브 프리앰프 엔진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은총씨 시그니처라고 했냐면 은총씨가 속해 있는 밴드. 네, 제 밴드 이름이 실버 라이닝입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왜 이렇게 익숙한 이름이지? 하면서 처음에는 은총 씨가 실버건이라는 또 예명을 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은총이네 밴드 이름이 뭐였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와서 바로 물어봤거든요. 네네. 아니나 다를까. 네, 맞습니다. 평소에 이 DSM 휴볼트 일렉트로닉스에서 은총 씨의 연주를 좀 눈여겨보고 전혀 아니겠죠. 전혀 아니겠죠. 만든 패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음악가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설계된 DSM 휴볼트 일렉트로닉스의 실버 라이닝스 드라이브 프리앰프 페달은 재즈 같은 속삭임부터 하이게인 사운드까지 연주에 녹여냅니다. 다양한 음색 기능이 포함된 실버 라이닝스 페달은 게인 및 프리톤 컨트롤을 제공하여 노이즈 플로어가 제어된 타이트하고 명료한 사운드부터 틸트 컨트롤 동작을 통해 저음 컷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실버 라이닝스의 세 가지 모드와 소프트, 빈티지 및 하드 스타일 스위치를 탐색하여 낮은 게인 뉘앙스에서 두꺼운 톤 및 수정처럼 깨끗한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선사한다라고 합니다. 실버 라이닝스 드라이브 프리앰프 페달은 블루스, 팝, 락을 포함한 어떠한 장르의 연주 스타일에도 적합한 사운드를 완성하고요. 다양한 음색을 제공하는 이 페달은 디지털 모델러와 필적한다. 그러니까 이 사운드가 디지털 모델러와 필적한다는 게 아니라 기능 자체가 아날로그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모델러들과 이제 필적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버 라이닝스는 아날로그 회로에서만 끌어낼 수 있는 다이나믹스로 즉각적인 응답을 제공하고요. 세 가지 스타일의 스위치를 사용하여 보다 다양한 느낌의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소프트 스타일은 오버드라이브된 블랙페이스 앰프 스타일로 부드러운 클리핑과 낮은 게인을 제공하고요. 빈티지 스타일은 비대칭 클리핑으로 굵고 풀바디한 톤의 고른 하모닉스를 제공합니다. 하드 스타일은 크리스탈 클린이 포함된 현대적인 앰프 톤에서 완전히 틸트된 메탈 톤까지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모드 스위치를 사용하여 실버 라이닝스 페달에 더 많은 톤 데키트를 추가할 수 있고요. 노멀 모드는 실버 라이닝을 투명한 드라이브로 전환하여 반짝이는 고음과 견고한 저음을 포함하고요. 프리앰프 모드는 파워 앰프에 직접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모드다라고 하네요. 미드 부스트 모드는 800Hz 범위를 증폭하여 고음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한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저도 이 매장에 있다 보면 프리앰프를 찾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네. 부쩍 늘어서 저번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가 이제 미들 쪽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미들 쪽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프리앰프를 찾으러 왔다. 라는 분도 계셨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프리앰프를 찾으시는 연주자들이 많아졌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다양한 이펙터 브랜드에서 이런 느낌의 이 페달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자, 좋습니다. 일단 스위치를 소프트에다 놓고 노멀로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오. 또 바뀌고 유행은 돌고 돈다고 최근에 이렇게 앰프 크랭크업 된 사운드들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장점이 뭐냐면 이 진짜 오래전에는 이 크랭크업 된 사운드를 경험을 하려면 고막이 찢어져 나갈 정도의 볼륨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질감 자체를 최근에는 이런 페달들 혹은 다른 이 장비를 통해서 이 적절한 볼륨에서 이 지글지글한 사운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굉장히 꼰대가 된 것 같지만 요즘 친구들 정말 좋겠어요. 아 그럼요. 부럽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빈티지 모드로 네. 이건 이런 느낌이군요. 느낌이 그냥 난데요. 좋습니다. 약간 성향 차이는 있지만 이 빈티지 모드에서 저는 자꾸 생각이 나는 게 벤슨의 프리앰프가 자꾸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성향은 다른데 이 굉장히 따뜻하고 풀바디한 톤이 맞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네네. 좋아져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그리고 요즘에 이 디지털 모델러들이 정말 잘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잘 나오는데도 아직까지는 이 아날로그 사운드만이 낼 수 있는 그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영역을 잘 포착한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하드 모드입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게인을 많이 높여서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볼륨 좀 줄이고요. 게인을 많이 높여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운드도 연출이 되고요. 다음은 이렇게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빈티지 모드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빈티지 모드에서 미드 부스트로 전환을 해서 어떻게 될까요? 네.
같은데요? 역시 김은총 시그니처다. 생각이 나지 뭐. 마지막으로 요 상태에서 부스트를 밟아서 사운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까지만 네.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 소리 너무 예쁘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DSM에는 흉볼트 자체가 이 캐미니 시뮬이 내장되어 있는 심플리파이어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약간 이 음악계, 이 장비계의 이 뭔가 판도를 또 한번 흔들었던 경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온보드형 페달,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부스트부터 프리, 메인 드라이브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 게인으로 따졌을 때 로우 게인부터 메탈이 가능한 하이게인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페달을 또 하나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폭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버 라이닝스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 그리고 저희가 매번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잘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짧은 시간 때문에 사운드를 다 못 들려드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진짜 오늘 아날로그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100분의 1도 사운드를 못 들려드린 굉장히 다재다능한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괜찮네요. 큰 기대 안 했거든요. 네, 저도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이게 프리 부분에서 이렇게 되더니 특히나 이제 이 빈티지 모드에서 보여주는 맞습니다. 이게 거의 뭐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미드 쪽을 부스트 시켜주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요즘 그 뭐 워낙 존 메이어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존 메이어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요즘 유행하는 그런 소울 기타리스트들 그러니까 뭐 모던 기타리스트보다는 이런 저기 레트로한 음악 요즘 진짜 제가 팩타임이나 이런 데서 레트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너무 맞아요. 이게 많아요. 특히 해외 뮤지션들도 보면은 이제는 뭐 범용 기타보다는 확실히 막 정말 팬더에서도 뭐 재즈 마스터 같은 거 들고 연주하거나 뭐 되게 특이한 기타들 있잖아요. 뭐 그런 기타들을 가지고 뭐 연주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또 트렌드를 또 잘 본 것 같고 빈티지 모드에서는 뭐 거의 뭐 끝을 부셔버렸네요. 진짜네. 각 모드마다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네.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페달이 다시 한번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실버 라이닝스 드라이브 프리앰프 엔진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밴드 실버 라이닝이 이펙터 실버 라이닝스를 개 타고 싶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욕심이 나고 뭐 특히 빈티지 모드에서는 진짜 와 이거는 뭐 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게 또 다른 프리 대장이 하나 나온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요즘에 이런 분위기예요. 실제로. 맞아요. 이펙터들이 예전에는 킬러톤 하나만 있으면 됐었어요. 누가 들어도 이건 TS9이야. 이건 누가 들어도 이 뭐는 DS1이야. 이런 거 하나만 갖고도
이펙터가 꾸준히 판매가 됐다면 지금은 연주자들이 귀가 너무나 올라가 있고 니즈 자체가 바라고 있는 이펙터 회사에 바라고 있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예전에는 몇만 원 주고도 이펙터를 샀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이펙터를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원하는 게 워낙 많아진 시대다 보니까 한 가지만 잘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그렇습니다. 없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부스트, 프리, 뭐 메인 드라이브, 메탈 드라이브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운드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5. 아, 높은 점수. 같은 생각이에요. 역시. 네. 한번 모르겠어요. 이 매장에서 이제 테스트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오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도 매장에 방문하셔서 프리를 찾으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프리 아니면은 자기의 메인 드라이버 드라이브 관련해서 고민 있으셨던 분들 오셔서 꼭 이 실버 라이닝스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